Evening News. 커피로 감동받는 2013 서울 카페쇼 제니시스를 찾았습니다. 이진만 이사님 모시고요. 제니시스의 이모저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니시스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. 네.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는 그 제네카페 브랜드로 이제 커피 로스터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. 뭐 제품 개발해서 수출한 지는 한 9년이 된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뭐 아마 국내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 해외 쪽에서는 인지도가 좀 많이 있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제네카페 브랜드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일본 쪽으로 해서 수출을 9년 동안 진행해 왔거든요. 네. 네. 로스팅 기계를 수출하는 회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품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설명 좀 제품을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볶음통 자체가 유리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요. 그러니까 뭐 로스팅을 하시면서 로스팅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쉽게 뭐 온도나 시간을 컨트롤하시면서 뭐 로스팅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. 네.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들었어요. 일반 상업용 로스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열원 자체를 가스를 많이 쓰시거든요. 근데 저희 제품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뭐 장소에 좀 구애 없이 전기 코드가 있는데 쉽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보는 재미도 있고요. 고소한 향도 맡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2013 서울 카페쇼에서 에이빅 뉴스 박지슬이었습니다.